지난해 금리 상승과 주식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가계가 자산 투자와 대출을 줄이고 여윳돈을 주로 예금에 넣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8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가 1년 사이에 95조 9천억 원에서 18조 6천억 원으로 급감했고 투자펀드를 제외하고 가계가 지난해 사들인 국내외 주식은 4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조 3천억 원 적었습니다. 반면 가계의 저축성 예금은 82조 2천억 원에서 182조 9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투자 펀드 비중은 2021년 20.8%에서 지난해 17.8%까지 떨어진 반면 예금 비중은 41%에서 43.5%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부동산 부진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대출도 189조 6천억 원에서 66조 8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